출애굽기 22장.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거나 또 그것을 잡아 죽였든지 혹은 그것을 팔았으면 그는 소 다섯을 소 한 마리에 대하여 할 것이요 또 양 네 마리를 한 마리에 대하여 보상할 것이라. 만일 도둑이 침입하여 현장에서 잡혀서 맞아 그리고 죽으면 그에게 피 흘림의 죄가 없다. 만일 그의 위에 해가 떠 있으면 그에게 피 흘림의 죄가 그에게 있다. 그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는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하며 만일 그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도둑질 때문에 그는 팔려져야 한다. 만일 그의 손에서 도둑질 당한 것이 확실히 발견되었으면 소로부터 나귀, 양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살아있으면 그는 두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들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다가 또 자기 가축을 내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에서 풀을 뜯어 황폐하게 하면 그의 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보상할 것이라. 만일 불이 나서 또 그 불이 가시덤불에 붙어서 또 곡식 단이나 세워둔 곡식이나 들이 타 버렸으면 불을 붙인 사람은 그 소실된 것을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주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집이 도둑을 당하여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두 배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의 손이 그의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모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만일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두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또 하나님의 법이 죄 있다 선고한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나 보상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리고 어떤 동물이든지 보관해 달라고 맡겨 주었는데 또 그것이 죽었던지 상처를 입었던지 혹은 가져가 버려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맹세가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하며 만일 그의 손을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라. 또 그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일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확실히 도둑을 당한 것이면 그는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일 참으로 짐승에게 찢긴 것이면 그는 찢긴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며 또 그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으로부터 빌린 경우에 또 그것이 상처를 입든지 죽든지 하면 그 주인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그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가 그것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그는 그 값을 공제할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또 그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반드시 그를 위한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데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여자를 그에게 줄 수 없다고 강력히 거절한다면 그는 은을 처녀 신부 지참금으로 달아주어야 한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성관계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여호와 그분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잡아 죽여드리는 자는 전멸시켜져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또 압제하지 마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느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만일 내가 그들을 매우 괴롭혀서 참으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 또 내 노가 발하여 또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니 또 너희 아내들은 과부들이 되고 또 너희 아들들은 고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백성 곧 너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마라. 만일 그의 옷을 확실하게 저당물로 가졌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되돌려 주어라. 이는 그것이 그를 위해 유일한 그의 옷이다. 그것은 그의 살을 위한 옷이니 무엇으로 그가 누울 수 있겠는가. 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니 이는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라. 또 내 백성의 지도자도 저주하지 마라. 내 추수 전부와 짜낸 즙을 주저하면서 바치지 마라. 내 아들 중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내 양도 이같이 하여 7일은 그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제8일째에 그것을 내게 바쳐라. 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또 들에서 찢긴 고기는 너희가 먹지 말고 개에게 그것을 던져 주어라.